과학자들이 참 놀라운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남미에 그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콜롬비아 이제 마약이 많고, 또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꾸 임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숙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미숙아가 많아지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인큐베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나라가 정부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이 인큐베이터를 충분히 수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돈 많은 집애들은 인큐베이터에 24시간 있고, 그럼 또 돈을 충분히 낼수 없는 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엄마가 와서 이제 그 인큐베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부족해가지고 할수 없이 인큐베이터 사용을 시간을 이제 제한해가지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못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도록 했어요. 그럼 자연히 여러분, 자연히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기대할까? 아, 부잣집 돈 많은 집 애들은 더 빨리 회복이 돼서 이 미숙아들이 잘 회복이 돼서 태어날 거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 애들은 회복이 잘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큐베이터에 아기를 넣어두는 이유 중에 아주 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한 이유는 뭐냐면 습도 조절이 중요해요. 습도 조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 체온 조절이에요. 이 미숙아들은 우리 사람의 뇌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또이 체온 조절 중추에서 쫙 활동을 해가지고 체온을 어떻게 쓰든지 올려주려고 하는, 그리고 체온을 조절해 주려는 중추, 그 뇌신경, 특수 뇌신경 세포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체온 조절 중추가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추우면 우리가 옷도 입고, 더우면 뭐요, 옷 벗고, 그래서 체온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뇌에서 이 체온 조절 중추에서 다 작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숙아들은 이 뇌신경 세포가 완전히 발달하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이 체온 조절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는 거기는 온도 조절계가 탁 있어가지고, 온도를 일정하게.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들의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면, 바로 거기에 온도 조절계가 탁 찰카닥해서 스위치가 켜져서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를 올려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안 되면 얘들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콜롬비아에서 인큐베이터가 모자라가지고 부득이 할수 없이 이런 조처를 이제 취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 보니까
어느 미숙아들이 더 빨리 회복하느냐고 하면 얘들이 더 빨리 회복해. 오! 그러니까 돈 없는 집 애들이 더 빨리 회복해서 더 빨리 퇴원을 해, 세상에. 그럼 너무너무 놀랬어, 이 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보다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체온 조절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인큐베이터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자,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아기의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엄마는 잘 몰라. 그런데, 이 아기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희한하게,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요. 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때까지 의학계에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infant라는 말은 아기란 말입니다. 갓난 아기 infant maternal 그러니까 아기와 엄마 사이에 네. thermal, 좀 어려운 말이죠. thermal, 이거는 온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온이로. thermal, 그 다음에 synchrony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기 사이에 체온, synchrony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조 현상이야. 그 엄마는 체온을 자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체온을 조절합니까? 그렇죠. 그 엄마는 모르고 있는데 만약 아기 체온이 조금 떨어지면 이제 그 과학자들이 쫙 관찰해 보니까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쫙 올라. 엄마는 몰라. 엄마는 그냥 애 안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들리고, 그 과학자들이 콜롬비아에 가서 다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맞다는 거야. 인큐베이터 기계보다 엄마가 뭐예요? 훨씬 더 좋은 인큐베이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 체온 동조 현상이라는 새로운 말이 태어났어요.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현상.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거를 소아과 학회 잡지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소아과 그 전문 의사들이 잡지에, 이야, 이런 현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엄마들 이렇게 해주니까,
병원에 이 미숙아들이 병원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될까? 입원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떤 미국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논문을 탁 보고 미국의 각 병원 소아과에서 소아과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국서 병원서 일부러 미국에는 인큐베이터가 안 모자라. 인큐베이터가 남아 돌아가도 엄마들 보고 이제 그 소아과 전문 의사들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 해보려면 해봐라. 그래서 미국서 이렇게 하니까 미숙아들의 회복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기, 생명에 대해서 배웠어. 그렇죠? 죽어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알고 봤더니 사랑이야.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근데 여러분 계란 있죠? 계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기에 대해서 그래서 얼어 죽었던 개구리도 어떻게 체온이 얼음을 그 얼은 것을 녹이면 체온이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 그렇죠? 그 뭐가 들어와서 살아난 거요?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안 썩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건 안 썩어요. 일단 살아있는, 그게 동물이든 뭐든 죽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그럴까? 왜 살아있으면 안 썩는데? 왜 죽어버리면 썩을까? 모르겠어요. 네. 자, 죽어버리면 뭐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생기가 나가버리는 거지. 생기, 핸드폰에 전기가 어떻게 다 소비되버려 나가버리면 핸드폰 죽어버렸잖아. 그 생기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런데, 생기가 나가서 탁 죽어버리면 왜 썩느냐 하면 우리 공기 중에나 우리의 몸에 다 박테리아가 다 많아요. 그런데 그 박테리아 중에 부패 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다 지금 우리 입 안에도 있고 코 안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생기가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를 번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물질을 T세포가 생산해내서 그래서 안 썩어요. 그런데 탁 죽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우리 사람이 생산할 수 없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가 얼씨구 하고, 이제 번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어도, 동물이 죽어도,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부패합니다. 그렇죠? 살아있으면 부패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딱 기억하세요.
죽은 것은 안 썩는다. 아시겠죠? 죽어야, 죽은 것이라야 썩고, 살아있는 한 안 썩는다. 자,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어. 딱 기억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계란은 살아있는 거요, 죽은 거요? 자, 살아있다, 손 들고. 다 손, 그렇죠. 참으로 사람이 이렇습니다. 계란이 살아있다면, 계란 썩겠어, 안 썩겠어? 안 썩는데 왜 살아있다 해요? 계란 썩는데. 죽어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란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왜 계란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병아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계란은 이제 병아리가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계란 안에 생기가 들어와야 병아리가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썩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란에, 그래서 계란은, 온도가, 바깥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더울수록 빨리 썩는데, 왜 더울수록 빨리 썩을까요? 날씨가 더울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좋아해. 더울수록 박테리아는 빨리빨리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25도라도 썩고, 그다음에 30도가 되면 더 빨리 썩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썩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죠? 왜 그래요? 네, 부패 박테리아가 온도가 너무 낮으면 번식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썩는데 아주 오래되면, 그래도 훨씬 더 천천히 썩죠. 그래서 계란은 죽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럼 병아리는 어떻게 되느냐? 생기가 와야 돼. 자, 근데 25도에서도 썩고, 28도에서도 더 빨리 썩고, 30도에서는 더 빨리 썩어. 33도에서는 정말 빨리 썩어. 35도에서는 후닥닥 썩어. 37도에서는 눈 깜빡할 새 썩어. 38도에서는 안 썩어요. 이거는 기적적이야. 온도가 높아질수록 25도, 30도, 35도, 36도, 더 빨리 썩는데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닷새가 지나도 안 썩어요. 38도인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38도에서는. 15일이 지나도. 보통 때 같으면 뭐요? 다 벌써 썩어버렸어.
근데 38도 되고 나서부터는 안 썩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란이 38도가 딱 되니까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박수. 네. 그래서 계란이 본래는 죽어 있던 건데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38도라는 온도를 제공해 주면 생기가 와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켜지기 시작. 계란의 유전자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자. 조금 계란 닮았긴 닮았죠. 근데 약간 감자 같네. 자, 여기 이제 노른자가 쫙 있어요. 노른자에 쫙 한번 들여다보세요. 계란 탁 깨서 그릇에 탁 쫙 해서 노른자에 딱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를 탁 떼내서 현미경으로 보면 저 안에 뭐가 있게?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가.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유전자는 지금 유전자가 있는데, 저건 계란이 뭐로 되게 하는 유전자예요? 병아리가 되게 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요 유전자가 계란이 냉장고에 있을 때나 38도 되기 전에는 뭐예요? 생기가 안 와. 안 와서 유전자가 꺼져 있어. 작동을 안 해. 생기가 와야 유전자가 착착 꺼지고, 아니, 켜지기 시작하고, 이제, 맞지? 그래서 38도 탁 되면 오간다고? 예, 생기가 짜잔! 하고 와요. 그래서 이 38도라는 것은 생기를 받는데 필요한, 뭐요? 기본 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본 여건. 그래서 뉴 스타트를 배울 때 이 기본 여건이 뭐냐? 기본 여건은 계란으로 하여금 생기를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여건은 무엇이다? 38도라는 온도 유지다. 그래서 엄마 암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 암탉의 체온이 38도예요. 아시오?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암탉 보고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암탉이 대답할까, 안 할까? 암탉은 사실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 줄도 몰라요. 품고 있어요. 38도를 유지해서 이 자기가 난 계란이 뭐예요? 병아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빨리 생기 받아라, 생기 받아라. 자. 참 재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38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안 썩어. 며칠 동안 안 썩어요? 3주 동안, 21일인데다 안 썩어. 안 썩고, 21일이 지나면, 예? 안에서 병아리가 콕콕 찍어가지고 어떻게 계란에 빵꾸를 탁 내. 그러다가 쫙 해서 계란을 가르고 삐약 하면서 나와요. 암탉이 했습니까? 아니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고 죽은 계란을 살아있는 병아리가 되겠다. 이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야,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느끼지, 너무너무 이상하지만은 설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생기가 뭔 줄 알면, 계란, 죽었던 계란이 생기를 받아서, 그 노른자의 신운에 있는 유전,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시 켜지고, 그래서 병아리 심장을 만들고, 모세혈관을 만들고, 뇌도 만들고, 병아리 간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병아리가 돼서 나온다고. 그게 생기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병 하나 낫게 하는 것은 뭐예요? 식은 주먹길이니까. 그렇죠? 예, 네, 박수. 네. 야, 우리 거마씨 딸이 제 박수를 먼저 쳐요. 지금 가만 보니까 유전자가 막 켜지고 있어. 예, 네, 진짜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계란이 병아리 됐네. 참 놀랍다. 뭐 이러고 지나가 버려, 우리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기계보다는 누가 더, 뭐가 더 중요해? 엄마가 더 중요해. 기계,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으면 뭐예요? 사랑이란 거 있어, 없어? 없어. 엄마 다 품고, 네. 우리에게 빨리 회복해야지. 빨리 자라야. 벌써 이러한 그 엄마의 사랑, 그 영적 에너지와 함께 있으면 생기가 더 뭐요? 생기가 더 잘 들어온다. 그 생기가 와서 첫째 뭐 해주는 거요? 엄마의 이 뇌, 머릿속에 뇌 뭐가 있다고?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 그 엄마는 자기 체온을 자기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체온 중추에다가 뇌세포에 그 유전자에 뭘 보내는 거예요? 생기를 보내서 엄마 체온을 하나님에 올려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 즉 생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를 조절해서 엄마의 체온을 쫙 올려주면 아기 체온도 다시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 체온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또 생기를 잠깐 꺼주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큐베이터보다 결국 누구 솜씨가 더 좋아요? 하나님 솜씨가 더 좋지.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람의 몸을 인간 기계에다가 맺기 봐야 별로야. 아시겠죠? 결국 누구한테 맡기는 게 최고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생기.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자 이런 현상 여기 보니까 아주 신문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식물이 뭘 알까요?
식물이 무슨 지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식물 지능을 연구한다. 식물도 뭐를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지능이 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있어. 있으면, 여기 이제 애벌레가 잎사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식물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잎사귀들이, 이 잎사귀가, 잎사귀도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지. 그래서 이제,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식물들의 잎사귀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지면서 소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그러면 이 잎사귀를 먹으니까 소화 억제 물질과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가서 아구배야 하다가 더 이상 갉아먹지를 못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그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참 이 식물이 뭘 아는 것 같아. 그렇죠? 식물이 뭐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식물에 무슨 지능이 있다고? 그래서 식물지능이라는 단어까지 있습니다. 식물은 plant죠, plant. 그 지능은 intelligence, plant intelligence를 연구하는 식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나왔습니다. 자, 그 식물지능이라는 책.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 이건 더 신기해요. 자, 이렇게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옆에 있는 잎사귀들이, 여러분 보시면 말벌을 부르는 화학물질을 뿜어낸대요. 그래서 쫙 뿜어내면 말벌들이 어떻게 이거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난다. 그래서 말벌들이 딴 데 안 가고 다른 데 안 가고 일로 와. 일로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애벌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벌들이 붙어가 잡아먹어버려, 애벌레를.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죠. 식물들이. 과연 식물의 지능일까, 이게? 아니죠, 그렇죠. 말벌이, 지금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는지 안 먹는지는 식물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 엄마는 자기 체온 조절을 할 수 없어도 엄마의 체온이 조절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에다가 생기를 보내서 신호를 보내면 엄마 체온 조절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능이지 엄마의 지능도 아니고 누구의 지능도 아니다. 식물의 지능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과학자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뭐요? 그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무엇도 보호하시는 거요? 식물까지도 보호하실 수 있는 유전자를 다 만들어서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다 입력해 놓고 필요한 때가 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이 식물 유전자를 다 켜주고, 그래서, 이 잎사귀들이 다, 이 식물이 말라 죽지 않도록, 이제 애벌레 때문에 죽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일도 창조주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해 주는 거를 우리는, 단순한 우리 한국말로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돌본다. 자,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T세포를 보내서 생기를 줘서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면 T세포가 이렇게 돼서 암세포를 죽여서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뭐 한다? 돌보신다. 그리고 만약 암 환자가 돼도 또 생기만 받아들이면 꺼진 유전자가 켜지도록 해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낫게 해 주시도록 돌보신다. 그 돌보신다를 더 고급 한 단계 높여서 표현하면 뭐예요? 돌보신다는 결국 뭐예요? 사랑하신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견이라는 거예요. 발견. 발견은 뭐 하는 게 발견이에요?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알아보는 것을 발견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와, 이것 봐. 여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구나. 식물도 하나님이 뭐예요? 돌보시고 계시구나. 미숙아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탁 담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봐라. 그 참새들 봐. 그리고 들에 피는 흔에 빠진 뭐요? 들꽃들을 봐라.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백합화를 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백합화가 아니에요. 흔에 빠진 들꽃들. 그 지방에 가면. 그래서 그거를 봐라. 그거 다 누가 돌보고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사람을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지. 너희 사람들이 그 들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해서 내 유전자를 켜주셔서 내 암을 낫게 하실 수 있을까? 좀 제발 이러지 뭐요? 말하라 이거야. 너희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사는 누가 의사요? 하나님이었어.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컴퓨터도, 이게 삼성 컴퓨터라면, 고장나면 어디다 갖다 줘야 돼? 삼성에 갖다 줘야지.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병이 나면, 고장이 나면,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 나를 만드신 분, 내 유전자가 삐뚤어졌으면 유전자를 만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니에요. 유전자는 글자다 이 말이에요.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유전자를 고쳐야 병이 낫잖아. 그런데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고 이래가지고 유전자를 어떻게 망가졌으면 어떻게 복구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서서 난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전자 고칠 줄 몰라. 만약 앞으로도 유전자를 수리할 수 있어요. 기술이 발달되면. 그래서 지금 유전자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 그 유전자 조작술, 유전자 그 기술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삐뚤어진 고장난 유전자들을 기술적으로 고쳤다 합시다. 그러면 병이 나을까요? 낫죠. 왜? 고쳤으니까. 유전자를 복구시켰으니까 낫지. 낫지만 금방 재발해요. 왜요? 내 내면의 환경, 내 마음, 내 생각,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내 내면의 환경,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내가 계속 뭐예요? 부정적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또 삐뚤어져 앉아. 그래서 그 비싼 그런 치료법이 앞으로 나오면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치료법 안 나와도,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그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다, 어떻게?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 나오도록 기다릴 필요도 없어. 그래서 생기를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본 여건입니다. 자, 계란이 생기를 받았어.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 켜져서 병아리로 변화되는 그 변화되게 하는 여건은 뭐예요? 38도라는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건이 하나 또 있어요. 38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암탉들이요, 계란을 이렇게 다 품고 있을 때, 딱 보면 한 20분 내지 30분마다 이 암탉들이 뭐하게? 계란을 굴립니다. 그래서 계란을, 요렇게 돼 있던 계란을 어떻게? 이렇게 굴려줘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안에 병아리에 죽어버려요. 왜? 무게를 어떻게? 아랫부분이 다 받잖아요. 그럼 아랫부분이 눌려서 그 부분이 죽으면 병아리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죽지 말라고 계란을 굴르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 암탉한테 가서 너 왜 계란을 굴러?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모르겠네. 그러니까 암탉의 지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가 암탉으로 하여금 이걸 돌리고 싶도록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 될 거예요.그래서 뉴 스타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생기로 내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본 여건을 다 갖추어 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아침에 뉴스타트를 해요? 스트레칭을 해요? 그것도 다 운동도 기본 여건이에요. 운동 안 하면서 생기가 와 안 오노? 이래 써봐야 기본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 생기가? 그게 뉴스타트다. 그래서 막 삼겹살 처먹고 막 술 마시고 하는데 생기 오라고? 그건 생기 받겠다는 말이에요. 생기 안 받고 죽겠다는 말입니까? 그럼요.
그 내 뜻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생활하는 내 생활 태도에서 내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내 뜻이 뭔 줄을 알고, 아, 얘는 생기를 받을 생각이 없는구나. 그래서 생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생기를 받고 싶다면,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와중에서 하면, 아, 얘는 진심으로 뭐예요? 생기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돈을 너무 잃어가지고, 그래서 막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렸답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뉴스한테 왔어. 그 박사님이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박사님 물어서 그게 뭔데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낫기만 하면 다시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잘 살아보겠다. 생기 올까 안 올까? 하나님은 내 뜻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뜻을, 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아, 이제 이때까지는 내가 내 생각을 주장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섬기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빨리 못 일어나면 제가 밥 떠서 갖다 주잖아요. 섬기잖아. 우리 딸내미 이뻐 죽겠어. 진짜 뉴 스타트 걸이야. 아시겠죠? 정말로 좋아하네. 유전자 켜지는 게 막 보여. 아시겠죠? 정말. 이렇게, 이런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론을 세워서 설명하는 것이 그게 진리다, 이 말이야, 진리. 그렇죠. 진리라는 게 그런 것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이 계란, 이 병아리 부화시키는 것을 참 좋아해요. 즐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화기를 하나 사놨어. 마이크로웨이브 같이 생긴 거. 이제 그 계란을 한 24개 뭐 이렇게 쫙 넣어서 이제, 그럼 온도 조절이 38도로 딱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계란 굴르는 것도 쫙 굴릴 수 있도록 20분마다 쫙 해서 계란이 굴르도록 그렇게 딱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뺑아리 새끼 나오죠, 그렇죠? 나오면, 이제, 나오면 일이 많아요. 박스에다가, 뭐, 그러면 이제 사람 이제, 제가 사랑이 밥 해 먹이듯이, 뺑아리 밥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뺑아리들도요, 채소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사료만 먹이지 말고 채소 싱싱한 채소를 그래서 특별한 칼까지 다 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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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칼 그래서 채소를 어떻게 아주 조그맣게 병아리 먹다가 걸리면 안 되잖아. 열심히 해요. 내 반찬 안 해주면서. 그 병아리들이 막 미쳐요. 그거 주면. 사료는 그냥 놔놓고. 먹는데 참 재밌는 꼴을 봐요. 이것들이 얼마나 순진해 보입니까, 병아리. 그렇죠, 엄마. 절대로 나쁜 생각 안 하는 거, 그죠? 그렇죠. 근데요, 이것들도 아주 나빠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놈들, 이틀밖에 안 된 놈들이, 그러니까 탁, 병아리들이 탁 와서 탁 채소 좀 탁탁탁 집어먹다가, 아차에서 덜 잘라진 게 나와요. 그건 조금 길어. 길은 거 딱 집었다 하죠? 길어. 남들 거보다 커요, 안 커? 커요. 그러면요, 옆에 있던 병아리들이 조그만 거 보고 큰 거 물을 거네, 이 자식이. 그럼 옆에 놈들이 다 달려들어. 그러면 긴 거 먹었고, 긴 거 집은 놈이 어떻게 하게? 죽으라 하고 토끼야. 그러면 이제 새끼, 다른 놈들, 그, 충분히 조그만 것들 먹으면 되는데도, 그 긴 거 뺏어 먹었다. 이거 요 놈들도 나쁘더라고. 예. 이제,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탁 시키면, 그 중에 24개 계란을 넣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두세 개는 썩어요. 왜 썩을까? 생기가 안 와서 썩어요. 왜 그 계란, 그 세 개의 계란에는 생기가 안 왔을까? 이거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란한테 생기를 안 보냈어. 왜? 즉,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꼭 같은 38도라도, 하나님이 딱 볼 때 여건이 완전하지 않아. 왜? 그 썩는 계란들은 다 뭐예요?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이라는 말은 왜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여건이 완전하려면, 계란 안에, 계란 씨눈 안에, 아빠 유전자하고 엄마 유전자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 무정란은 아빠 유전자가 뭐예요? 없는 계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 얘는 무정란이구나. 아빠 유전자가 없는 계란이구나. 그래서 생기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썩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유정란, 무정란을 구별하려면, 구별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그 구별하려면 계란 깨야 돼. 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돼. 아빠 유전자 있나? 그렇게 돼야만 이거는 유정란이다, 아니다, 무정란이다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현미경으로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현미경 없어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지. 그것을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이렇게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너무너무 확실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기로 치유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유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과연 나을 수 있겠냐라는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낫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럴수록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기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기는 뭐예요? 사랑이야.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것.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생기. 내가 생기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생기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예요? 내 안에. 탁 이렇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다 해주시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 그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렇게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생기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생기 안에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으면 내 유전자 회복되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갓 태어난 미숙아가 뭐를 압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 돌봐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봐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은 노른자의 현미경으로 안 봐도 얘는 아빠 유전자가 없으니까 내가 생기를 보내봐야 뭐예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안 보내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했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전 진짜로 믿을만 해요, 안 해요? 네, 이거를 봐도 믿을만 하고 저거를 봐도 믿을만 하고. 네, 그래서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 참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봐도 이해가 되죠. 누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유전자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해결되고 치유받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으로 꼭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